세계적인 액션 배우이자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스타 성룡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권상우 씨와 함께한 영화 차이니즈 조디아 홍보차 내한한 것인데요. 성룡 씨의 한국 방문 일정을 생방송 스타뉴스가 함께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세계적인 액션 스타 성룡이 액션 어드벤처 영화 차이니즈 조디아 홍보차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전용기를 타고 한국을 방문한 성룡. 그의 등장과 함께 팬들의 함성 소리가 커졌는데요. 가벼운 캐주얼 점퍼에 선글라스와 모자를 매치한 성룡의 모습만큼이나 눈길을 끈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한국어 인사말이었는데요. Yeah, 반갑습니다. Yeah, 반갑습니다. I'm so happy. You know, haven't come back for a long time. I see so many friends and thank you so much for all those years support. 육개장 김치 국남물. 가장 먼저 육개장이 먹고 싶다는 성룡. 하지만 그보다 먼저 공항을 찾은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곧 푸른색 재킷으로 옷차림을 바꾼 성룡이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성룡은 언제나처럼 에너지 넘치는 포즈로 포토콜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유창한 한국어 솜씨로 첫 인사를 건넸는데요. 반갑습니다. 很开心哇，再第一次回到来韩国跟大家见面。我公开的好像2年之内没有来过了，但是没有公开的时候，我自己已经来了很多次了。但是这一次回来真的很开心，可以跟大家见面，把我最好的礼物带给大家。 한국을 사랑하는 배우 성룡이 준비한 선물은 영화 차이니즈 조디악입니다. 차이니즈 조디악은 성룡이 제작, 각본, 감독의 주연까지 무려 15개의 역할을 소화하며 만든 작품으로 특히 권상우가 함께 출연해 더욱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성룡은 권상우를 특별한 애칭으로 불렀다고 하죠. He's a very good actor and I call him It's not Kwon Hyung-woo. I call him Oppa. He's my Oppa. Then on the set, every time I say, Oppa, 연락이 와. 빨리 와. 더불어 성룡은 자신이 중국 내 권상우의 매니저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他要在中国有一些人请他拍一些广告，请他拍一些电视剧，他不知道哪个公司好，哪个公司不好，我就帮他看。 我说这个广告应该拍，这个广告不应该拍，这个公司我不认识，这个公司好，就介绍了他，就拍一个中国的电视剧，就现在好像我变成他是中国的经理人一样，他有什么就问我。 이렇듯 성룡의 각별한 애정을 받고 있는 권상우. 드라마 촬영 때문에 기자회견에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레드카펫 행사를 통해 그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두 사람은 레드카펫을 걸으며 현장을 찾아준 팬들에게 한명한명 인사를 하고 따뜻한 미소와 사인을 선물했는데요. 꽤긴 동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지친 기색 없이 팬들을 맞았습니다. 레드카펫 퍼포먼스가 끝나고 비로소 성룡은 권상우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넸는데요. 在这边跟他一起走，跟他很开心。 너무 很久没有见到他了. 영화 촬영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 드디어 한국에서 개봉을 하게 돼서 감개무량하고요. 좋은 배우로 굉장히 존경하는 재키 찬 씨와 같이 이렇게 뛰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이곳에서 권상우는 숨겨두었던 중국어 실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뭐 이따 보면은 잘은 네. 못하더라도 네. 뭐 배고프다, 춥다, 덥다. 한 번만 중국말 해주세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어 핸드프린팅 행사를 가진 두 사람. 권상우는 핸드프린팅이 진행되는 동안 성룡과 함께 영화 촬영에 임한 소감을 전했는데요. 물론 연기자로도 작품에 임하셨고 감독님으로도 현장에서 움직이셨고 정말로 연기하기도 힘든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스태프들과 이 시스템을 다 통제하시고 이 에너지가 너무나 넘치시고 정말 본받을 게 한두 가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계적인 액션 배우 성룡과 권상우의 만남을 축하하기 위해 내로라하는 스타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성룡과는 특별한 인연을 자랑하는 박진영은 격한 포옹으로 반가움을 표현했고요. 빨과 영화여서 당연히 기대했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서 성적들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감독까지 해서 더더욱이 기대가 됩니다. 미스 A의 지아와 페이도 축하 인사를 전했는데요. 네, 너무 좋고요. 이거 원래 중국에서 되게 많이 홍보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영화 되게 궁금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시상회에 와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찔한 각선미가 드러나는 시스루 스커트 차림의 전예빈에 이어 제가 워낙에 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팬이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가 중국에서 활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많이 도와주셨고요. 네. 한재석도 응원 메시지를 잊지 않았고요.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또 팬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권상우 씨도 제가 많이 좋아하고요. 아, 예. 예, 대박 낼 것 같습니다. 섹시한 그녀들, 김한선, 오현경은 물론 귀여운 걸그룹 레인보우 멤버들도 성룡과 권상우의 영화 차이니즈 조디악을 응원했는데요. 어떤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네. 좋은 성적을 보다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있으시죠? 성적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500만 할까? 그러면 할 것 같은데요. 我跟影迷我再来 한국 재방문을 공약으로 내건 성룡. 성룡의 공약이 이루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성룡, 권상우의 만남으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차이니즈 조디악은 오는 28일 개봉됩니다.